퇴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을 꼼꼼히 씻는 건데요. 그리고 공간 소독기를 꺼내는 김동욱 대표. 이 제품의 특징은 이산화염소 계리 없더라도 UV 램프 자체에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, 마스크 등을 살균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냥 소독이나 피부 방역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아이들. 김 대표는 건강을 위해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. 오늘 확진자 많이 떠가지고 애들이 좀 많이 안 왔어요. 일단 애들 많이 확진자 떠서 조금 보내시기도 조금 힘드신가 봐. 방역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믿고 보낸 편이지 우리 아버지. 아, 냄새 나나? 냄새 안 나? 이제 안 나지?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여기 소독 나는 원래 안 났었는데. 아, 원래 안 났어? 이산화염소를 발생시켰을 때 나는 냄새는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와 같아 간혹 제품에서 소독 냄새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데요. 이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. 김 대표는 겔 교체 비용, 저렴한 전기 요금 등으로 가정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이게 좀 남편이시니까 바빠지셨다는 게 좀 느껴지세요? 네, 집을 안 들어와요. 어제도 안 들어왔고요. 촬영 때문에 오늘 들어왔습니다. 네.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? 아, 사실 제가 원래 이제 이 개발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는데 딱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제조업이라는 걸 들어오면서 제조업은 좀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개발할 때 또 집중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개발할 때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신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되는 과정도 많다 보니까 지금 정작 저희 집에 좀 소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저는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명감이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익을 쫓는다고 하면 저 아마 진즉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그다음에 규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데 분명히 시간 지연이 많이 됐거든요. 시간 지연이 된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큰데 그렇지만 이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또 보상도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집중해서 사업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미래의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 김동욱 대표.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. 그 결과 고객 감동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사실 회사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저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까지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다들 이제 신제품으로 보고 계신데 신제품이다 보니 여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제도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게 되는데 제도가 뒤에서 받쳐줘야 저희도 편하게 사업을 하는데 제도가 좀 뒤따라오다 보니까 좀 속도를 내야 될 때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